자, 지금부터 쉬지 말고 바로 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요, 교육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가 있는데 총 4개 학부예요. 거기 우리 들어가면은 4개 학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년도 몇개 학년이겠어요? 1학년에서 4학년까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4개 학부하고 4개 학년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학부 따로, 학년 따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교양, 전공, 비교과, 종합점수, 요 4가지 점수가 있는데, 학부에서는 뭐가 차이가 나고요. 학년에 따라서는 뭐가 차이가 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으면 그러면은 어느 학부하고 어느 학부가 차이가 나느냐, 또는 학년에서 차이가 나면 어느 학년하고 어느 학년에서 차이가 나느냐,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결과는 이제 나와 있는데, 결과 보지 마시고, 우리 데이터 가지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교육 역량 분석이 되어 있는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 학년, 요게 있어요. 요걸 이용해서, 우리 원웨이, 그러니까, 이런 분산 분석이겠어요? 얘는 반복 측정이겠어요? 이런 분산 분석이죠? 반복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이런 분산 분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자, 그럼 먼저,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분석해 볼게요. 자, 분석 들어가서 평균 비교, 이론 배치 분산 분석 들어가고요. 처음에 교양부터 전공 종합 점수를 오른쪽에다 집어넣고, 학부 먼저 할까요? 학년부터 할까요? 학부 먼저 할까요? 학부 먼저. 위에 있으니까 돌아가고, 사후 분석에서 본패론이나 뭐, 2키를 그냥 하겠습니다. 하시고, 옵션 들어가서 기술 통계, 분산 동질성, 평균 도표, 계속. 끝. 그 다음에 확인. 그래서 먼저 학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지 마시고, 자, 분산의 동질성을 볼게요. 자, 여기서 분산이 동질 안한게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보면은 유의 확률에서 0.05보다 작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있죠? 교양은 0.05보다 작네요. 아, 그럼 뭔가 분산이 특이한데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 아노버 분석에서 요거를 못 쓴다고.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쓰는 방법을 이제 해드려야 되겠죠? 나머지 세 개는 똑같죠? 0.05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래서 이세 개는 분산이 동질하기 때문에, 자, 요겁니다. 여기서 우리 요거를 빼고, 나머지 네 개는, 세 개는, 차이 검정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해석해 볼까? 학부 간에는 요세 가지 점수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아, 그렇죠. 정답. 그죠? 유의 확률 세 개가 전부 다 0.05보다 커요, 작아요? 다 크죠? 따라서 학부 간에는, 전공 간에는 점수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잠깐만, 밑에 거 봐야지. 아직 검증 안 했잖아. 뭘할 거야? 난 아직 분석도 안 했는데. 자, 차이가 없으면 밑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밑에 의미가 없어요. 왜? 다 똑같을 거니까. 틀리면 걔가 이상한 거예요. 틀리다고 했잖아. 똑같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자, 평균 비교, 이런 배치에서, 이번에는 학부를 빼고, 이거. 학부를 빼고, 학년을 집어넣고, 확인. 똑같지?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동질성이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일단. 자, 우리, 동질성이 똑같아요? 틀려요? 그룹 간에. 여기 0.05보다 큰 게, 0.05보다 작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분산은 다 동일하다. 아, 그럼 밑에 거 바로 쓸수 있겠구나. 자, 요번에는 4개 다 봅시다. 자, 이 중에서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차이가 있는 거 이제. 그렇죠. 정답. 맞죠? 그래서 교양 강의 운영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과 운영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하고 차이가 있죠, 그러면? 교양은 몇 학년하고 몇 학년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를 봐야 되죠? 자, 여기 보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걸 보라 그랬죠? 그룹으로 나눠준 거. 동질적 부분 집합이라고 해서 나온 결과표 있죠? 요걸 보겠습니다. 자, 1번하고 2번하고 그룹이 두 개로 나와 있죠? 당연히. 자, 밑에 거 볼게요. 밑에는 똑같다고 아까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룹이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석할 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위에서 아노바에서 0.05보다 크면 밑에는 의미가 없어요.
작은 것만 보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여기 보면 몇 학년하고 몇 학년만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1학년하고 3학년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1학년하고 3학년은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본 거고, 또 하나 차이가 난게 있었죠. 밑에 가보면 여기죠. 비교과도 어떻게 돼요? 1학년하고 3학년하고 차이가 났네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데 1학년하고 3학년하고는 확실하게 뭐가 차이가 나네요. 이제 그게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왜 차이가 나지? 애들이 어떤 무슨 뭐가 있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해결을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이거였었죠. 아까 전에 학부별로 했었는데 분산의 동질성이 검증이 안된게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가 0.05보다 작게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 밑에 걸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비모수라는 걸 이용해서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분석 들어가시고. 자, 분석. 분석. 쭉 밑으로 가봤더니 비모수 검정이라는 뭐, 이렇게 메뉴가 하나 있네요. 그죠? 자, 분석 들어가시고, 비모수 검정. 자, 분석, 비모수 검정. 자, 그 다음에 레거시 대화 상자에 보면 1, 2, K, 2, K 뭐 이렇게 써 있죠. 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은 뭐냐면 집단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원 샘플 t 테스트랑 같은 개념이에요. 원 샘플 t 테스트가 그때 봤던 거가 그 동질성이 이제 안 나오면 얘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독립표본 t 검정 지난 시간 했죠. 걔도 분산의 동질성이라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얘를 써야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K 독립표본, 즉두개 이상 되는 거니까 얘를 쓰겠습니다. K 독립표본 쓰고요. 여기에 우리가 뭐가 틀렸죠? 교양만 들어가죠? 교양만 들어가면 돼요. 요것만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기 교양 요것만 보는 거죠. 교양의 값이 여기 하나가 틀리니까 요거를 넣고요. 아까 전에 학부도 요게 들어갔죠? 학부가 틀렸으니까. 다른 거는 보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검증했죠? 얘만 비모수로 돌려야 되니까 얘만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범위가 있어요. 범위는 우리가 1번에서 총 학부가 4개니까 4개 학부까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계속. 자, 그 다음에 옵션 들어가 보면 기술 통계 돼 있을 거예요. 요거 들어가고 그냥 계속 눌러볼게요. 확인. 그러면 얘는 뭘 봐야 되냐면 밑에 검정 통계량 중에 근사 유의 확률이라고 돼 있죠. 요거 본 거예요. 유의 확률이라고 나온 게 요거죠. 자, 얘는 0.05보다 값이 크게 나왔나요? 작게 나왔나요? 0.05보다 값이 크게 나왔죠. 결론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다. 0.05가 크니까. 그럼 우리가 앞에 봤던 거랑 비슷할까요? 앞에 봤던 거랑 얘랑 비슷하게 나오죠. 얘는 0.578이 나왔는데 비모수로 돌렸더니 0.18 얼마로 나왔죠? 아까 전에 좀 전에. 그러니까 값은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차이는 없게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